안녕하십니까?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. 저희 병원에서는 24년 전부터 이 관상 성형을 전문으로 해왔는데요. 이는 동양의 얼굴 분석법인 이 관상학의 이론을 그 서구적인 학문으로 비롯되는 그 성형외과 학에 그 접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그 성형외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두 분의 60대로 보이는 여성분을 그 보시겠는데요. 쌍꺼풀도 없으시고 눈밑 지방도 튀어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성형수술은 한 번도 안 하신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. 그러나 왼쪽 여성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뭐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왠지 오른쪽 여성보다 인상이 세고 안 좋아 보이는데요. 그 원인을 얼굴 주름이 많아서인가 보다라고 판단하여 아, 왼쪽이 주름이 많은지 그렇죠? 화장술이나 주름 제거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하실까 봐서 오른쪽에 더 주름이 많으신 분을 그 소환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. 분명 나이는 오른쪽이 더 들어 보이는데 까탈스러워 보이는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할머니는 인자해 보이지 않습니까? 즉, 오른쪽 여성의 경우 얼굴 주름이 더 많고 더 처져 보임에도 불구하고 곱게 나이 드셨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. 지난번에 볼패임 얼굴 처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쁨. 주름이 얼마나 있고 처지고 그런 것보다도 예쁘면 된다라는 그 예쁨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왼쪽 여성에 비하면 오른쪽 여성의 눈 주위가 이렇게 동글뱅이가 보일 정도로 노골이 되어 나이 들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눈썹이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왼쪽과 같이 인상 쓴 느낌이 없으며 이 눈썹 아래쪽을 그 전부 눈으로 인식함으로 인해서 훨씬 선한 눈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. 전태궁에 이어서 콧대를 보게 되면 오른쪽 여성의 경우 젊은 여성에 비하여서도 아주 예쁜 코라고 볼수 있는데 코 아래쪽에 인중인매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은 인중이 길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반면에 오른쪽은 인중 길이도 짧으면서 비순 각도가 고급진 각도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즉, 이 얼굴 중앙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면 화장술을 하여 볼 처짐이 없어진들 이마고상술을 하여 눈 처짐이 없어진들 고급지고 귀티나는 얼굴이 되기 힘든데요. 다른 병원에서 안면거상술, 이마고상술, 눈주름 제거술, 뭐 중앙부, 뭐 거상술, 뭐 등등을 다 하시고 저희 병원에 그 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셨습니다. 얼굴을 당기면 젊어지는 것 아니냐? 무슨 딴수술이 필요하냐? 상술 아니냐?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. 아,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벌어다 주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하는 것 같이 얼굴에서도 관상의 세심한 부분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두 여성분이 특급 연예인 뺨칠 정도로 예쁜 얼굴 비율인데 왼쪽은 20대 같고 오른쪽은 40대 같은데 오른쪽이 왜 나이 들어 보이는지 또한 이 여성은 볼 처짐이나 눈 덮임이 전혀 없는데 왜 방금 전 여성들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. 여기 어머니와 막내딸과 같이 서로 쏙 빼닮은 얼굴에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의 얼굴을 보고 계신데요. 팔자주름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 20대와 60대의 차이가 나는 피부 탄력도를 고려하면 아주 잘 관리되었다고 볼수 있고요. 눈 주위 노골 현상이 약간 보이지만 전태궁은 좁아지지 않았고요. 턱 라인도 잘 유지되어 있어서 이마고상술, 안면고상술이 아주 잘된 얼굴로 볼수 있겠습니다만, 이 센트럴 페이스, 즉, 얼굴 중앙부 쪽의 차이로 인하여 나이가 들어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. 우선, 인중 길이가 길어져 있으며, 꽃망울 터트릴 것 같던 입술이 말미잘이 그 오므리는 듯하게 입술이 변하였고, 입 주위 조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서 입체적인 얼굴형이 납작판판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의 해결 방법으로는 이물질을 삽입하지 않는 자가 귀연골 코끝 성형으로 코끝을 높이고 흉터가 남지 않는 무흉인중 축소 수술로 그 인중을 줄이며
입술 지방식으로 오므라든 입술을 도톰하게 하여 왼쪽과 같이 하관 비율로 맞추면 되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관상성형법을 이용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성, 가령 인류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점을 꼭 집어내어 더 예쁘게 할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만약에 인류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20대 얼굴하고 40대 얼굴을 보았을 때, 40대 얼굴이 20대 얼굴로 되었다면은 그 인류 연예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연예인 얼굴도 더 예뻐질 수 있는 것입니다. 즉, 각자 얼굴에서의 그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콕콕 집어내서 구분하게 되면 성형한 티가 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중년 여성의 그 성형수술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